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어항 강철한 TV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녹화를 하는데요. 이제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그 크리스마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탄생일이고 또 전 세계가 축복하는 이런 이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실 이런 날이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북한에 있는 저희 가족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동생을 포함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50대 초반에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저희 옛날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77년도에 한 한국 나이로 10살 나이 때 여독 수용소에 수감될 때 그때 저 말고 두 명의 친구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독 수용소에 제가 10년 동안 늘 함께 했었고 제가 나온 이후에도 한 친구는 같이 했다가 다시 수용소에 끌려갔고 현재는 저만 대한민국에 와 있고 이 두 친구는 지금 아직도 여독수용소에 있습니다. 뭐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험한 그 수용소에서 살아있기가 쉽지 않겠죠. 그 중에 이제 한 친구의 이름은 그 리용국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용국이는 코가 이제 메버리코가 되다 보니까 이름이 용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놈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런 메버리코와 이름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많은 그런 친구들의 어떤 놀림도 받았지만 성격이 아주 좋고 또 활달하고 또 이제 저와는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함께 고생했던 이제 그런 친구여서 10년 동안은 제가 한 번도 그 친구와 이제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 영국이가 이제 저랑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뭐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서 수용소에 왔는지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영국이는 자기네가 왜 수용소에 왔는지 모르겠답니다. 진짜 모르겠답니다. 왜 수용소에 왔는지. 저는 87년도에 그 여독 수용소 석방돼서 나왔지만 영국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겨두고 나오는 저희 심정이 정말 착잡하고 가슴 아프고 또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 친구를 보니까 정말 참을 수 없이 이제 슬펐습니다. 제가 수용소 나온 이후에 그 5년 동안 북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이름은 리용선이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리용선? 이 사람이 왜 왔을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혹시 여독수용소에 자기 동생과 자기 부모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 동생 이름이 뭐냐? 리영국이었다. 제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영국이 제 친구인데, 혹시 이름이 특별하다 보니까, 뭐, 영국이가 많지 않죠. 저는 그래서 그 리영선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 한국에 왔냐? 자기는 75년도에 다대포의 무장공비로 침투했다가 망명했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다대포에서 침투한, 북한 전통이었죠. 아주, 뭐, 출신 성분도 좋았고 아주 당에 잘 나갔던 이제 그런 전통이었기 때문에 다대포까지 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75년도에 다대포 침투했다가 한국으로 왔고 바로 2년 후에 이영선의 동생 이영국을 포함한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독 수용소에 끌려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인은 자기가 여독 수용소에 왜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영국이 형 영선 씨를 보니까 되게 막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제 친구 영국이랑 또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친형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상 착이며 그 영국인을 아주 그 매부리코에다가 아주 이제 여성같이 가라앓은 이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답니다. 그 자기 동생이 자기하고 다르게 생겼고 정말 여자같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랑 영국이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쭉 얘기해 보니까 용선 씨가 자기의 가족임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분이 이제 그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자기의 행동 때문에 그 자기는 물론 이제 북한이 싫어서 그 공작 활동 중에 이제 망명을 했지만 자기 동생과 그 아버지 엄마가 여덕수용소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위로 드릴 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덕수용소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참혹한지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영국의 형이 그 대한민국에 와서 살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를 제가 맞으면서 그 우리 내 친구 그 리 영국이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나의 친구 리영국이 물론 자기 형은 다대포로 한국에 와서 용웅이 됐지만 그의 가족은 여덕수용소에 있습니다. 김씨 왕조를 반대해서 그들과 반대해서 망명한 그 가족은 바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망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가족의 희생을 딛고 김씨 왕조에 저항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이영선 씨가 늘 평안하길 바라고 또 이제 아직도 여덕수용소에 있지만 나의 친구 리영국이 살아남아서 김씨 왕조가 붕괴되고 수용소가 해방되는 날 함께 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